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람입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 람입니다. 저희 오늘 텐들이 하러 왔어요. 오늘 새 텐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텐트 한번 텐들이 하러 왔고요. 지금 여기는 고척 스카이돔이 아니죠. 고척 아이파크몰이죠. 고척 아이파크몰 왔고요. 여기 지금 몬테라 새로 나온 텐트들을 지금 소개하는 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팝업 전시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텐트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라미님한테 설명해 주듯 설명하면서 우리 새로운 텐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이거는 지금 터널 텐트예요. 터널 텐트. 그래서 옆에를 딱 보시면 폴대 하나, 둘, 셋, 네 개로 터널형으로 폴대를 세울 수 있고, 여기에 텐션 폴 가로바로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 높지. 근데 높이가 진짜 높아요. 높이 스펙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4m 40. 그리고 폭은 4m 20. 그냥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2m 30. 2m 30은 진짜 보기 힘든 그런 높이인데 진짜 높습니다. 우리 라미님이 허리를 안 굽혀도 들어갈 수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텐트가 허리 안 굽히는 텐트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높은 텐트 좋아하는 우리 라미님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제일 좋은 그런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우레탄 창이 이렇게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여기에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텐션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항상 이런 팩다운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바닥에 팩다운을 항상 하나 저기도 이렇고 가이라인 팩다운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약간 귀찮은 점? 텐션을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이게 이제 가이라인 줄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뭐 진짜 우동면이라고 하시던데 우동면 같네요. 이렇게 돼 있고 폴대도 굉장히 두꺼운 폴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네요. 네, 여기 이거 한 손으로도 이렇게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고. 야, 그리고 색상이 일단 카키색. 네. 올리브 색상이고요. 그리고 우레탄 창이 지금 여기에서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상 증정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로 지금 우레탄 창을 내면서 출입이 좀 가능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좋습니다. 이렇게 통 우레탄 창을 하면 사이드로 이렇게 문을 열고 다니면서 사실상 출입이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가운데로 지퍼로 이제 문을 내면서 좀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당연히 있죠. 통으로 하면 뷰가 훨씬 더 좋겠지만 출입은 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이 T자로 이렇게 가운데 지퍼를 넣으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뷰는 좀 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겠죠. 지금 몽뜨 여기서 사전 예약 하시면 이 109,000원짜리 TPU 창을 무상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제가 알기엔 1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TPU 창 하면서도 99만 원으로 지금 여기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 가이라인 하는 이 포인트가 쭉 연결이 돼서 선이 지금 저희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까지. 이거는 왜 했는지는 담당자분한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날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터널 쉘터 같은 경우들은 요 옆쪽에서 잡아주는 가이라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에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집어넣고 투 포인트로 바람을 번져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준 거예요. 디자인적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가 둘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베스티블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럼 베스티블 부분에 저희가 이중 플랩으로 덮어서 방수를 좀 더 신경을 썼지만 한 번 더 비나 바람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베스티블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모를 그런 누수 이런 네. 것도 방어도 해주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가이라인 포인트 이 양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가이라인 밑에 포인트도 여기서 묶어서 여기서 폴대를 한번 휙 감았네요. 감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제가 이제 폴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인 폴이 19파이예요. 19파이라서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런 폴대를 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메이폴보다는 이 텐션폴, 이 크로스되는 이 폴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얇은 그런 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치폴은 16파이, 네, 16파이 이렇게 되고, 요게 양끝으로 이쪽 하나, 저 반대편 하나, 이제 양끝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SNS에서 이걸 먼저 접해왔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곳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바람에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지금 좋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이 사이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m 2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m 20이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몬테라의 야전 침대가 그냥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0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넣고도 한 30cm 정도 남는 그런 공간감을 보이기 때문에 이너 텐트가 없이도 그냥 야전 침대를 가로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4인이 사용도 가능할 정도로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라인을 좀 치고 생활하는 거는 조금 이 피칭할 때는 조금 약간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쉐입이나 이런 모양, 이런 피칭의 그런 각은 굉장히 좀 멋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쪽을 이제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엄청 넓죠. 안쪽 공간감이 정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넓죠. 이 라민이 팔 뻗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팔을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훨씬 더 남습니다. 예, 그만큼 이 슬립백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거의 정사각형이라서 공간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각도 거의 중눈각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테일이에요, 그거. 그 저기 아민이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면인데 이 지퍼 이거 좀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 지퍼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냥 지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나 더 줄을 이렇게 달아둬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편한 디테일을 심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그 지금 오링이 하나 둘 셋 네 개 끝에까지 네 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줄을 연결을 해서 랜턴을 걸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람이 엄청 부는 상황인데 되게 안전하게 3일째 유지하고 있대요. 아, 이 텐트가. 진짜? 그렇죠. 바람이 엄청 지금 며칠째 불고 있는데 지금 텐트가 3일째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이번에 캠핑을 취소하고 이렇게 어디 갈까 하다가 여기 왔거든요. 지금 여기는 네미누님의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몽트 사용하는 그런 캠핑 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몬테라의 CV2 체어, 이거 스몰 버전이고요. 요거는 라지 버전인데 지금 검정색이 제가 못 봤던 컬러였는데 이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검정색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던 그런 제품이고 몬테라 로고가 이렇게 좀 신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멋지게 좀 바뀌었고요. 저거는 완전 미니 애기들 사용하는 의자고요. 저희도 리뷰 들었던 이 플렉스 테이블인데 리뉴얼이 됐대요. 기존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게 1단에서 사용을 할 때는 바닥에 닿여 있었어요. 그래서 좀 1단에서는 메쉬망이 좀 바닥에 닿여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다 걸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보강하면서 지금 이 메쉬망까지도 1단에서도 가능하고 2단, 3단은 당연히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요 사이드, 제가 이제 문테라의 이 플렉스 테이블이 안전감과 이런 이 튼튼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크로스가 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판 3판을 사용을 못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용을 못 한다기보다는 깊이가 깊지 않은 제품들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완전히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유닛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진짜 바로바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는 정말 좋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대박이네. 야, 요거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좋다. 자, 다음은 콘치입니다. 콘치. 콘치즈가 생각나는 콘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9만 원 지금 사전 행사를 하고 있고요.
본체 6m 20, 4m 40, 그리고 높이 2m 45래요. 여기가 더 높아. 2m 45, 제일 높은 데는. 이너 텐트도 3m 20, 2m 20. 와, 진짜 크구나. 자, 보시면 지금 안에 지금 다 가구들이 다 들어왔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밖에 다 넘어져서 의자랑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그래도 공간감이 이만큼 나오는 거야. 와. 이너 텐트 이뻐요? 이런데 이쁘고 지금 여기에 이너 텐트가 그냥 있는 이너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상판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면을 덧댔거든요. 여기에 이제 폴리면을 덧대가지고 텐션감도 더 주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보다 텐션감을 더 주면서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아. 여기랑 사실 너무 가까우면은 그냥 밖에 있는 거랑 이렇게 공기 차단이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맞닿으면서 조금 더 찬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조금 거리를 두면서 요거는 또 텐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끝에서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위로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쪽은 낮고 그리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이 거실은 좀 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 보이시죠? 바람. 와, 큰 텐트라서 확실히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데도 지금 3일째 이런 바람에서 잘 버티고 있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지퍼를 보이면서 와우,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와, 이거 봐요. 이게 다 넘어질 정도. 이거 다 넘어질 정도로 바람이 지금 많이 불거든요. 근데도 지금 텐트들 잘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PU 창 가운데 짚어내면서 출입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이 바깥에 이 텐션 폴이 하나 이렇게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마를 이렇게 만들었고, 요 옆에 이 폴리를 좀 덧대면서 요 이제 뭐 약간 시야를 잡으려고 했나 이렇게 그런 좀 모양을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요 앞에다가 팩을 하나 더 박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왜 만든 거예요? 요 집이 어떤 캐노피 개념이죠. 예. 캐노피 개념으로. 예,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또 공간도 외부 공간을 또 확대를 하려고. 아, 외부 공간 좀 확대하고. 제일 큰 장점은 이 TPU 공간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전실 공간을 더 최대한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캐노피 처마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비가 좀 덜 들이닥치고. 비도 그렇고. 예. 그늘 부분도 막을 그늘도 그렇고. 이거는 텐션 잡으려면 무조건 가지고 해야 되나요? 예. 가로수를 감았습니다. 아, 한번 감아서. 예. 일단 보통 바이라인을 때릴 때는 일단 한번 감아서 하는. 예. 게 더 그렇겠구나. 보통. 예. 이게 원단에다 하면 이제 원단 치약하고 일부만 당길 수 있지만은. 네. 그야말로 기둥을 이제 식도 내력벽이 있듯이 분명히 잡아주니까 바람 저항을 많이 막아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한번 감아서 폴대에다 한번 감아가지고 하면은 더 탄탄하게 바이라인이 당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서 이제 원단 쳐준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당겨서. 아, 거기서도 원단 이렇게 좀 들뜨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정시킬 수 있죠. 아, 여기서 이런 디테일이 있네. 여기에서 좀 더 당겨가지고 클립을 이게 텐션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여기서 조절이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밑으로 확 당겨지는구나. 텐트 약간 좀 들뜨거나 이럴 때는 저거 괜찮겠네요. 저 오렌지 색상이 굉장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네요. 몬테라. 이야. 예,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폴대 4개를 가지고 이것도 피칭을 하는 건데 이 폴대 맨 밑에부터 이렇게 크기가 점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피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와우! 와, 진짜 너무 세다. 이거 큰일 났다. 와, 바람 진짜 너무 세다. 나 엄청 좋은데? 이 텐트가 더 좋아? 저희는 그러면 이 텐트로 사는 거로. 이 텐트로 살까? 이너 텐트 있고 또 그 남은 구조의 공간은 또 좁아. 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냥 이너 저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치? 굳이 그렇게 공간 죽이면서 이너 텐트 없는 것보다는 요거는 그냥 일자로면 있는 넓은 공간에. 그럼 저희는 이걸로 하면 될까요? 네? 이걸로 예약을 그러면 말고 이거 연결하는 그거는 레시브를 하는 게 낫지. 이너 텐트는 필요 없어. 그냥 쉘터로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진짜 바람 진짜 많이 부는데 그래도 잘 버틴다. 근데 이게 더 안정적인. 아,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 네. 라미님 느끼기에 네. 콘치보다 몽뜨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안전상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수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네, 그거는 몬테라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참조해 주셔가지고 소식을 받고 그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가로로 지금 세팅이 되거든요. 야전 침대가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 좀 이게 단짠 캠이나 뭐 이제 단체 캠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다 같이 여기서 잠을 자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상판 요 색깔이 나왔어요. 요 색깔 어때? 색깔이었어요. 차라리 같은 색깔이 나요? 네. 우리 라미님은 이 같은 색깔이 났대요. 근데 이 색깔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좀 올리브 카키 색상인데.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좀 색깔이 잘 안 나온다. 와, 이거는 확장하는 거. 되게 좁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괜찮네요. 요거 되게 튼튼하다. 튼튼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존 원 버전인데 이거에도 가능하네요. 네. 새로 보이는 그런 행어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렉스 IGT 행어라고 해서 저희 플렉스 테이블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희 여기 원 유닛 바스켓 같은 경우 IGT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거기에서 식기 꽂아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음식 식사하실 때는 바로 이쪽에 그냥 꽂아두고 네, 상판 채워서 저쪽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보통 불편해 하시는 게 요리하는 공간, 식사하는 공간 때문에 IGT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테이블을 두 개 구비하기보다는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행어 하나 이렇게 두고 하시기 좋도록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별도 구매인 거죠? 네, 상판은 별도 구매고 이게 21,000원이에요. 네. 21,000원으로 딱딱하게, 되게 딱딱하거든요. 네, 위에 조명 같은 거 올려놓기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흔들림 없이 장착하기 위해서 길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처음 구매하시면 이렇게만 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네.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돌려가지고 네. 짱짱하게 아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에 달렸고요. 또 네. 이쪽은 반대쪽에 달렸습니다. 사선으로. 아, 네. 그래서 이쪽에서 또 두 번 돌리시니까 사용하시면 옆을 조여가지고 또 네. 진짜 흔들림 없어요. 아, 이게 확 조여지네 완전. 네. 완전 확 조여지네. 이게 지금 사실 행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더 이게 걸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IGT 유닛 여기다 다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 요 넓이가 IGT 넓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야, IGT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은 진짜 IGT 유닛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지금 여러분 이게 설명은 뭐 거의 대충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철수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시니까 몬테라 인스타그램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사전 예약하거나 이럴 때는 또 더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짬방. 추워. 진짜 고생하신다. 난로도 없이 저기. 아, 너무 장난 아니에요.